이어서 서설의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2절에서는 신은 죽었다라는 한마디 그 표현, 이게 나왔죠. 너무 유명하지만, 그냥 뭔 뜻인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로. 일단, 뭐, 그러하구나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뭐,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길 시점이 있겠죠. 자라투스트라가 숲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에 왔을 때, 그곳 시장에 많은 군중이 모인 걸 알게 되었다. 줄광대 공연이 있기로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라투스트라는 군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단 장소가요, 가장 가까운 도시의 시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에는 많은 군중이 있죠. 뭐 기본적으로는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런 장소죠. 근데 이제 그곳에서 군중에게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군중이 알아듣질 못하죠.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해해요. 그것도 되게 코믹한 수준으로 오해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또 어떤 곳이냐? 뭐 이게 이제 그 사이즈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이 시장에 대응하는 뭐 현대어는 저 마켓이잖아요, 마켓. 근데 고대 그리스 시절에 이 시장을 가리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고라. 아고라가 시장이에요. 바로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그곳이 역시 시장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성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현대에 올수록 이 시장은 뭐 우리도 저기 장터란 말 쓰기도 했죠. 장터 국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모이고 또 거기에서는 돈이 오가고 거래가 오갑니다. 그런 곳이 또 시장이다. 또 오늘날 우리가 뭐 시장 경제, 뭐 시장 원리 이런 얘기할 때그 시장도 다 같은 의미다라고 이제 그걸 머릿속에 담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군중이라는 말이 이것도 좀 미리 초반이니까 아마 제가 좀 저기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군중에 해당한 말이 폴크입니다. 폴크.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이 말이 다른 그 번역으로 민족이라고 옮겨지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 폴크라는 말이 그 군중과 민족 둘 다로 번역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장에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군중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 시장과 같은 아수라장에서 특히 이제 가치의 아수라장입니다. 이런 저런 가치들이 그냥 막 짬뽕으로 존재하는 그런 곳에서 전통적으로 우리만의 도덕과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들 고유의 가치와 도덕과 풍습과 관행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해 왔던 어떤 그런 공동체 그걸 또 가리킬 때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폴크라는 말이 굉장히 이 기묘한 말입니다. 영어로 이제 people이거든요. people도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잡다하게 모여 있는 그런 곳, 그런 그 상태이기도 하고, 또 국가와 구별해서는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고, 정치 사상에서는 어떤 국가가 성립되기 전에 어떤 주권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인민이라고 하죠. 루소 같은 경우에 강조하는
네,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존재가 또 피플이기도 합니다. 폴크. 이제 많은, 그래서 그 독일에서 이 민중의 자동차, 그게 폴크스바겐이에요. 그러니까 서민차, 히틀러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폴크스에 쓰는 저기 그 소유격이고, 바겐, 자동차. 그 브랜드가 나온 게 이제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자, 시장, 그리고 군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문장에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게 줄광대입니다. 그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 바로 알고 있는데요. 자일이란 말이 있어요. 자일. 자일이 뭐냐면 그 등산 장비 중에 그 줄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줄광대라는 요 말의 자일, 같은 뜻이에요. 줄이고요. 그 다음에 탠쩌라는 말이 탄즈, 영어로 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어에서 이제 로프, 댄서, 또는 타이트 로프, 댄서 이렇게 옮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팽팽하게 그 매여 있는 그런 줄 위에서 춤을 추는 사람 이런 뜻이 우리 뭐였죠? 우리 영화 있었죠?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이준익 감독이 만들었던. 자, 아무튼 뭐 그건 다 아시니까요. 자일 텐저. 요 텐저란 말이 그 니체한테서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억을 더듬으면 노인이 그러니까 앞에 2절에서 보셨던 노인이 자라투스트라를 처음 봤을 때 바로 이 텐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댄스라는 표현. 춤추는 사람처럼 간다 이 말을 쓰죠. 딱 처음 보자마자 바로 그 개념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짤 텐저라는 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나중에 그 사고 당한 다음에 그 일종의 길동무로 처음에 그 비슷하게 길동무 비슷하게 묻어둘 그 장소까지 내가 얘를 데리고 가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그 줄광대와 자라투스트라 사이의 어떤 그 친화성 부분을 강조한 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통점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 바로 이 텐저, 댄서라는 표현입니다. 춤이라는 말에서 이제 어울려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일단 먼저 읽고요. 나는 너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인간은 넘어서야만 하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거든요. 근데 사람 이히 레레 오이시덴 위버멘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앞부분은 뭐 많이 이제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여기 저희 이제 강의까지 같이 하시니까 참여하실 정도니까 마우스가 좀 그래요. 위버, 전치사인데요. 소문자로 위버라고 이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맨시엔 이건 이제 그 격을 변화한 거고요. 요 독일어 사격, 목적, 그 직접 목적격이라서 이제 이렇게 변한 건데 이게 대문자가 되는 거니까 위버, 맨시. 맨시라는 건 인간입니다. 위버라는 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오버, 위란 뜻입니다. 정태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기가 어떤 기준으로 그 위쪽에 있다가 위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너편 이것도 또그 위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버가 갖고 있는 그두 가지 최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치사랑 인간이란 그 단어를 이제 합쳤습니다. 근데 이게 위버라는 게 이렇게 건너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건넌 저편 그리고 동시에 건너는 것도 이제 위버라는 단어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뒤에 나오게 될요 넘어선다
라고 할 때, 뭐 위법 인된이라든지, 이 밑에 건너간다. 뭐 어디 있을까요? 밑에 좀 잠깐. 미리 좀 갖고 오면요. 간다. 네. 위버 강 이렇게 돼 있는데 위버 동사로 하면 그냥 간다라는 말입니다. 위버게 위에게 이제 명사 형이고 위버겐 going over 근데 꼭 over만은 아니고요 이렇게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버라는 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의미의 변화 요거에 계속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건 뒤에서 설명들이 조금씩 부연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고요. 맨쉬라는 건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적고 갈게요. 그러면 이 위버라는 말은 이제 위로 조금씩 의미가 다르죠? 위로 그리고 넘어가면 넘어라는 건 저쪽 편이라는 뜻이고요. 넘어가면서라는 건 이행이죠, 이행. 정태적인 게 아니고,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가고 있는 겁니다. going over라는 그 영어 표현도 이제 그런 점에서는 그럴 듯하고요.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자라는 거고요. 이제 한자어로 초인할 때 초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어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요. 또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것도 되게 사실은 매력적이에요. 이 용어를 사람들이 덜퍼덕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니체가 이 말을 만들 때, 그건 앞에서 초인 위버 멘쉬하고 레츠테 멘쉬 마지막 인간 그 둘을 대비하면서도 그러했지만 또 하나는 이 3절 4절에서 나오게 될 에피소드 5절이군요. 5절에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요 4절 이제 연설이 끝나고 그 뒤에서 나오게 될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일땐쩌는 이 팽팽하게 걸린 밧줄 위로 이렇게 건너가는 자입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위버 맨시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묘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가 동료 비슷하게 느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위버 맨시의 한이 형태 이게 이제 이 자라투스트라 이 줄광대이기도 한 거죠. 줄광대도 어떤 초인하고 닮았지만 다른 그런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포센라이저라고 뒤에 그 어릿광대가 나오잖아요. 그 어릿광대하고도 사실은 달라요. 왜냐하면 어릿광대는 이 줄광대를 훌쩍 건너뛰거든요.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위버입니다. 그러니까 그 놈도 위버맨이에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니체가 사람들이 그 위버맨쉬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니체 본인도 얼마까지 이거를 명료하게 의식했는지 그것도 사실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 초인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옮긴다고 해서 거기에 그 니체가 생각했던 그 오해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훼손하지도 않는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그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음차 해가지고 이제 많은 그 번역자들이 특히 이제 책세상 니체전집 편집하신 그 분들이 정동호, 백승영, 주로 이제 뭐 김정현 선생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두 분이 그 뒤에 그 새로운 번역서와 해설서를 냈으니까 거기서 위범엔시라고 음차한 거는 이제 사실은 더 오해 여지를 피하겠다고 했지만 니체가 원래 의도했던 오해를 담아내지 못한다. 의도적으로 좀 말을 어렵게 만들었어. 오해할 수 있게끔, 이해가 잘안 가게끔, 헷갈리게끔. 그 측면을 너무 오히려 지워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 그래서 자일텐저나 포센라이저, 그 줄광대나 어리광대도 일종의 이 위범엔시라고 오해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차이가 뭘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 하나 언급할 건 여기 맨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독일어에는 남녀를 가리키는 말이 따로 있어요. 남자는 만이라고 하고요. 여자는 뭐 바이프라든지 프라우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영어로 이제 남자를 가리킬 때의 man, 그다음에 이 woman 이렇게 대응되거든요. 근데 mensch라는 말은 말 그대로 종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종. 그러니까 남녀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이 자체가. mensch.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뭐 굳이 말하면 human, 라틴어로는 homo, 네, 거기에 해당하는 말인 거죠. 근데 homo만 해도 영어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호모만 해도 이게 이제 프랑스어의 뭐라고 해야 되나? 프랑스어의 옴무가 되거든요. 옴무하면 이건 남자예요. 그러니까 호모가 그 인간이자 저기 남성인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맨인 거죠, 맨. 근데 니체가 사용할 땐 맨쉬라고 해서 휴먼이라는 호모 사피엔스 이걸 이제 가리킨 겁니다. 호모의 인간이란 뜻 이걸 고스란히 담고 있고요. 그 점이 이제 남자 여자 이걸 헷갈리지 않게끔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다른 한편으론 그와 동시에 그렇게 되면 일종의 동물 종과 비슷한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젠더의 문제가 아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섹스의 문제도 아니죠. 그런 그 수준 말고 이게 그 종의 수준, 그러니까 스피시즈 뭐 이런 하여튼 종의 수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연 속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 종들하고 레벨이 같아집니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럼으로써 자연과의 관계를 조금 다르게 뭐랄까 설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점이 생깁니다. 그 말씀 뭐냐면 인간은 그 전까지 그 신에 비해선 좀그 등급이 낮지만 그 다른 자연과 자연 속의 그 존재들, 동식물들보다는 높은 어떤 그 위치에서 군림하는 그런 존재로 이해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된 서양의 전통이죠. 근데 니체가 지금 맨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런 위계, 수직적인 위계, 신, 인간, 동물, 그 밖에 이제 뭐 식물, 뭐 이런 자연물, 이런 위계를 타파하고 인간을 조금 더 이렇게 수평적으로 다른 자연물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해석할 여지를 또 마련했다. 그런 점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어떤 그 캐로 우리 그 캘리 케임브리지 출판사 거기 이제 번역한 분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양반이 이렇게 위범엔시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슈퍼맨보다는 오버맨이 낫다. 그렇게 주석을 다는데요. 마저 이 카트칸에 적어드리면, 요걸 얘기하면서, 초기에는 슈퍼맨이라고 많이 번역했거든요. 이제 슈퍼맨이 아니라, 이거 말고, 오버맨. 이 오버맨은 저기, 카우프만이 처음 영어로 번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 맨쉬를 강조했으면, 이 휴먼을 살려야 됩니다. 제가 볼때 영어로 가장 근사한 번역어는, 오버 휴먼. 이런 정도. 인간을 넘어가 있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하는, 뭐 그런 존재로 얘기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쯤 얘기하면 사실 질문이 나올 수, 요즘 많이 유행하는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먼, 뭐 이런 거랑은 무슨 관계냐? 거기까지 가면 되게 더 복잡하게 되죠. 근데 트랜스 휴먼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능가하는 슈퍼맨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물학적인 기술, 그다음에 전기전자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트랜스 휴먼은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만능주의, 뭐 이런 쪽에 해당하고요. 니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휴먼. 포스트 휴먼이라는 그 관념이 노리고 있는 거는 1차적으로는 휴머니즘의 극복이고요. 휴머니즘은 근대 서구가 형성해 온 인간관. 이제 거기에는 들레즈 과타리가 많이 비판하는 이제 뭐랄까 남성 인간 그 동물과 이제 그 위계적으로 차이 나는 인간 남성 그다음에 백색의 저 서구인 그다음에 성인 요런 그 주로 거기 또 이제 도시거주자 이렇게 등등 이렇게 연결된 어떤 그 마이너리 그 메이저리티 그 주류 세력 이거를 이제 인간으로 삼았던 게 휴머니즘이라고 진단하는 거죠. 그런 인간상을 넘어가는 그런 존재로 이제 포스트 휴먼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추구했던 이런 초인 그 오버 휴먼 이거하고는 또어좀 결이 다르고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니체가 훨씬 급진적이죠. 그러니까 그 방금 열거했던 그 휴머니즘이 전제하고 있던 인간관이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니체는 이제 뒤에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서양 근대가 그 마련해 놓은 여러 낡은 가치들, 옛날 가치들. Old values. 이 낡은 가치들을 쭉 열거하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서양 근대의 가치들을 모조리 재평가해야 된다. Revaluation, Umwertung. 저번에 그 개념 말씀드렸죠. 재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언급되는 포스트 휴먼이라는 논의는 사실은 150년 전에 니체가 시작한 그 흐름에 기껏해야 연장이거나 아니면 약간 파생.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이 흐름이 아까 트랜스 휴머니즘 이거에 비하면 훨씬 그 사회성이 있는 뭐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좀더 급진화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우고요. 넘어선다라는 말로 그 다음 가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부연하고 있는 게 인간은 넘어서야만 하는 그 무엇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넘어서야 하니까 그럼으로써 그 다음에
와야 할 존재가 초인이거나 아니면 넘어서는 운동을 하는, 그 넘어서려는 그 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초인이거나 득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넘어선 존재라고 하면 이제 완성태에 가깝고요. 그 이미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그리고 넘어서고 있는 운동 또는 과정 또는 이행, 이쪽에 있다면 초인은 완성태가 결코 아닌 거죠. 어떤 삶의 양식, 아까 말씀드린 모두스 비벤디, 그런 거하고 더 관련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위버빈덴이라는 독일어를 갖고 와봤는데요. 위버라는 건, 빈덴이라는 건 굽힌다 이런 뜻입니다. 굽혀서 어디로 향하게 한다? 뭐 그런 정도 뜻이에요. 그래서 위버빈덴을 지금까지 대부분의 번역 하신 분들이 극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극복.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그 어떤 존재다. 그다음에 최승자 시인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초급 뭐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되게 센 표현이죠. 초급되어 멋있긴 한데 좀 니체답진 않아요. 니체 이렇게 멋있게 강한 방식으로 표현하진 않거든요. 여기도 그냥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극복하고 넘어섬의 차이가 뭘까?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극복이란 건 조금 더 관념적인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극복한다. 이제 그에 반해서 넘어선다라는 건 조금은 일상적인 어제의 나를 넘어서서 오늘 좀더 나아지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 어감의 문제입니다. 한국어에 대한 그 느낌의 문제인데요. 어제 나를 극복한다. 이거 좀 되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소박하게, 초인이 좀 소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나를 넘어선다. 물론 이제 여기서 넘어서야 할 내용은 가치이긴 합니다. 옛날 가치. 뭐 그거가 이제 강조되려면 초급까지가 아닌 거죠. 그거보다 좀 약하게 해도 그러니까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넌 절대 앞으로 안 돼.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너희는 인간을 넘어서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인간을 극복하기, 극복은 떨쳐버린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선다라는 건 조금 더이 인간하고의 연관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실은 생물종으로서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인간은 우리가 버리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버리자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게 아니라 지금 인간이 같은 동물이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같을 동물이지만 추구하는 게 달라지는. 그래서 어떤 사는 내용이 달라지는 이제 그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하여튼 넘어섬이라는 주제도 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얘들은 이제 잠깐 지워도 될것 같습니다. 아, 얘기 안 했네요. 그래서 이 줄광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얘기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줄광대에 대해서는 군중 속에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충분히 들었다. 이제 우리에게 모습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광대 본인과 자라투스트라를 제외한 모든 군중이 그 위버맨십, 넘어가는 인간을 줄광대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그 난센스가 어디 있어. 근데 바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떨어져 죽게 되죠. 좀더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자, 인간을 넘어서기 위해 지금까지 모든 존재자는 자신을 넘어가 뭔가를 창조했다. 이게 여기에는 존재자라는 말이 그냥 외젠 되게 독일어에서 좀 특별한 좀그 용법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 영어로 하자면 being, 그 비동사 있잖아요. 그거의 그 명사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 자인동사에 약간 과거분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뭐라죠 그 꼴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독일어에는 뭐 자이엔데 그 다음에 뭐 다자인 이런 여러 가지 가리키는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로는 뭐 이거 딱히 여기에 그 해당하는 말이 없고요. 영어 빙 정도로 생각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맥락상, 뒤에 맥락상 좀 생명체 쪽에 더 이 맥락에서는 강조점을 두고 있다. 무생물이 뭐 자기를 넘어가 뭘 창조해? 이건 말이 안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그런데 너희는 이 커다란 밀물에 썰물이고자 하고, 밀물이란 건 물이 확 가득 들어차는 거죠. 썰물은 쭉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충만함과 어떤 결핍, 어떤 운동과 후퇴,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을 넘어서기는커녕 심지어 동물로 돌아가려는 거냐. 네, 후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때 동물은 한편으로는 중립적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꽤 부정적입니다. 이제 요 맥락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요 원숭이 얘기 조금 이따가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잠깐 하고 쉬겠습니다.